주민들이 어떻게 복구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망가져 차량 접근이 안 되고 전기와 수도까지 끊어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고 버스를 줄이다 보니 농촌 학생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학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통공룡이라 불리던 대형마트가 온라인 시장에 맞서 지역 상권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빈약한 공격력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충북 청주FC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저수지 제방이 무너진 마을에서는 오늘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진입로가 망가져 차량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기와 수도까지 모두 끊어진 마을은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근 저수지 제방이 터지며 같이 살던 주민이 실종된 한 마을. 도로 중간이 끊어져 마을로 들어가는 배수관이 그대로 보입니다. 포장됐던 도로도 다 부서져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2km의 진흙탕을 헤치고 들어가자 뿌리째 뽑혀 바닥을 뒹구는 전신주가 보입니다. 주민들은 전기와 물이 다 끊겼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물이 찼는데 무슨 물이 있어. 물이 안 나오니까 화장실도 못 쓰지. 냉장고도 다 투덮됐지. 축사는 텅 비고 과수원이었던 곳은 물에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못하고 이제 가을에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건 이륙 가까이 들어야지 않겠는가. 제방이 무너진 저수지로 접근할수록 마을은 더욱 엉망입니다. 실종된 마을 주민은 저수지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과 저수지를 잇는 이 도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나고 뒤틀리기까지 했습니다. 제방이 무너진 저수지는 물이 모두 빠져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79년 된 이 저수지는 지난 2019년 안전점검에서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 나왔지만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졌습니다. 옛날 저수지들은 개인 토지가 많아요. 그 토지주가 공사를 반대하고. 마을 주민들은 오래된 저수지의 제방을 미리 고쳤다면 실종 사고까지 일어난 재해를 피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 그렇게 온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될 일이 없죠. 저수지가 안 터졌으면 뭐 아무 피해가 없는 거지. 실종자 수색 이틀째. 경찰과 소방당국은 헬기를 띄우고 드론과 탐지견도 투입했지만 아직 성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옥천과 영동 지역에 응급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옥천군은 읍면 직원과 자원봉사자 300여 명을 중장비 60여 대와 함께 옥천읍 옥강리, 군서면 상지리 등에 투입해 토사 제거와 소하천 농로 복구, 피해 주택 청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영동구도 토사가 유출된 도로와 저수지에 복구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고 심천면 고당리 국도 4호선에 쌓인 토석 천여 톤을 정리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사흘간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을 비롯한 4개 시도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긴급 지원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충북과 충남, 경북과 전북 등 호우 피해 지역에 신속한 응급복구와 긴급안전조치,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남부에 집중된 비로 충북에서는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400건 가까운 시설물 피해가 신고됐습니다. 농촌 지역 버스는 타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적자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래서 돈이 되지 않는다고 버스 배차를 너무 줄이다 보니 농촌 지역 고등학생들은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학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허지 기자가 직접 버스를 타고 동행 취재했습니다. 음성 시내 시외버스 터미널. 오후 4시 반 교복을 입은 무리가 터미널 쪽으로 달려옵니다. 더 빨리 줄을 서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버스 빨리 안 타면 못 타고 끊겨가지고. 20분 뒤 도착한 시내버스. 학생들을 최대한 들여보내지만 뒤쪽으로 한번, 가봐 한번. 결국 3분의 1가량은 타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출발한 버스 안에선 자리를 잡지 못한 학생들이 서로 뒤엉켜 버팁니다. 대부분 학생이 하차하는 음성 금황 지역까지는 25분. 구불구불한 시골길에
과속 방지턱이 계속 나옵니다. 버스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좀 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붙기도 하고. 학생들은 비슷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 버스와 시외 버스를 번갈아 탔는데 지난 4월 버스 간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하교 직후 버스를 놓쳐도 20분만 기다리면 다음 버스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간격이 4, 50분으로 벌어졌습니다. 이후 특정 시간대 학생들이 몰리면서 콩나물시루 같은 버스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시간표가 바뀌기 전에는 5시 10분 차가 있었고 20분 차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4월 1일서부터 시간표가 바뀌고 20일서부터 차가 없어지고. 한번 버스를 놓치면 환승버스까지 놓쳐 일부 학생들은 3355 택시로 하교하고 있습니다. 택시비 한 대충 2만 원 안쪽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4명이 나눠서? 네, 4명이서 나눠서. 코로나19 이후 손님이 줄고 적자 운행이 심해지자 농촌버스 운수사들은 버스를 줄여 배차 간격을 늘리고 시간대를 바꿨습니다. 거기에 시내버스는 음성군이 관리하고 광역시외버스는 충청북도가 관리하면서 서로 배차 간격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도 제기 많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문하고 기다려달라는 얘기밖에 들을 수가 없었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계속 커나가는데 계속 불편하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부모들이 다 이동을 해줘야 되고.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비슷해 버스 승강장까지 차도로 걸어가거나 야간에는 아예 배차가 없는 고등학교도 있다고 학부모들은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해당 지역에 간선버스 투입을 준비 중인데 내년에나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허재입니다. 유통공룡이라고 불렸던 대형마트. 그리고 이에 맞서 대립각을 세우던 지역 상권이 손을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라는 거대 경쟁자에 맞서 한 배를 타게 됐습니다.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에서 갓 수확한 각종 농작물들이 가까운 직매장에서 소비자를 만납니다. 수확한 농민이 직접 가져와 판매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유통과정이 없으니 더 신선하고 중간 마진도 빠져 농민도 좋고 소비자도 좋습니다. 작업해가지고 아침에 바로 오기 때문에 신선도가 그 어느보다도 유지되며 가격 또한 그거보다 훨씬 낮게. 가급적이면 로컬푸드로 이용해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가 바로 이렇게 직접 납품을 하니까 더 신선도도 좋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 이런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체 유통망을 갖춘 대형마트로 들어왔습니다. 도심 소규모 매장이거나 교외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적었던 소비자 접촉을 극대화한 겁니다. 우수하고 신선한 로컬 먹거리들을 알리기 위해 지역 상생 차원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대형마트에 입점한 건 지난해부터 두 번째. 청주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난해 일요일에서 수요일로 바꾸면서 지역 상권과 대형마트가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글로벌 온라인 시장이 오프라인 시장 전반을 위협하자 오랜 세월 대립각을 세우던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이 상생에 나섰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대형마트에서도 흔쾌히 또 청주시를 위해서 상생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대형마트가 공간을 내준 모양새지만 운영해보니 일방적인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작년에 입점을 하게 되었고 지역 소비자들의 지역 상품에 대한 호감과 선택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연장 계약을 하였습니다. 청주시는 롯데마트 등 다른 대형마트에도 로컬푸드 매장을 추가 신설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를 앞두고 나흘간의 행진을 마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충북도청 앞에서 오늘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참사의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해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이 일선 공무원들만 기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특별법과 특검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개통이 추진 중인 궁평 2 지하차도 복구 공사와 관련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오늘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교차된 배수 펌프의 성능과 탈출용 발판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똑같은 사고가 나면 탈출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아직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이 있어 보완 지시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박진희 충북도 의원도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복구 공사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창단 2년 차를 맞은 충북 청주 FC가 안정된 수비를 보이고 있지만 빈약한 공격력에 좀처럼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교체와 외부 영입을 통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호가 상대를 등지고 버티는 순간 수비수 사이를 파고들어 골을 넣는 이강한. 이번 시즌 자신의 세 번째 골이자 팀에서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섰습니다. 윤민호도 헤더골로 공격에 힘을 보탰지만 팀은 2-3으로 졌습니다. 체력 소모가 큰 수중전에 상대 퇴장으로 인한 수적 우위에도 지며 아쉬움이 더 컸습니다. 5승 10무 4패로 리그 8위를 유지한 상황. 리그에서 가장 무승부가 많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하지만 득점은 최하위권으로 빈약한 공격력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창단 2년차 플레이오프에 도전하는 충북 청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브라질 출신 파울리뉴는 자녀 연봉을 주고 계약을 해지했고 일본의 미유키도 돌려보냈습니다. 토트넘 유스 출신 오두도 정리 수순입니다. 부족한 공격력은 이적 시장에서 영입과 임대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브라질 공격수 탈레스를, 대전 코레일에서 김병호를 영입했고 지상욱과 김정현을 임대로 데려와 23세 이하 공격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Para mim é permanecer aqui, né? Como eu falei, gostei muito do clube. E meu objetivo é continuar e conquistar os objetivos do clube.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저돌적인 침투와 뭐 돌파 이런 거를 좀 내세울 수 있는데 공격적인 옵션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충북 청주는 공격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선수의 추가 영입도 시도 중입니다. 13개 구단 가운데 재정이 가장 열악하지만 후반기에 승부를 걸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모험을 좀 걸기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플레이오프를 가려면은 승점 3점을 위한 그런 공격적인 형태. 충북 청주는 이번 주말 리그 최하위인 안산을 홈으로 불러 다시 상위권 안착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충주시의회 의장 선출 관련 당내 경선을 무시한 김나구 현 의장을 제명하고 박혜수 전 의장에게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중앙당 지침과 당헌 당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제명은 즉시 시행되며 탈당 권유를 받은 박 전 의장은 10일 내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됩니다. 충북도의장 선거 과정에서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양섭 도의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오천도 애국국민운동대연합대표는 의장 당선을 위한 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밝혀달라면서 충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양섭 의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게 지지 대가로 상임위원장직을 약속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뒷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연이은 폭우로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가운데 충북 지역 소하천의 정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 소하천은 모두 1,981곳으로 5,123km에 달했는데 평균 정비율은 46.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소하천 정비가 국가에서 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지자체 재정에 따라 정비율과 침수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군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와 오늘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훈련 전문기관인 더본 외식산업개발원 음성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외식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서 더본 코리아가 추진한 충남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로 예산시장 누적 방문객은 370만 명에 달하며 올해도 210만 명에 다녀갔습니다. 국립괴산 호국원 제2묘역이 내일 준공됩니다. 이 묘역은 지난 2022년 4월 착공해 2만 3천 기 규모로 조성됐고 1묘역 빈자리가 없어지면 2묘역 안장이 시작됩니다. 국립괴산호국원 1묘역은 지난 2019년 10월에 개원해 2만 3,700기 가운데 남은 안장 여력이 2,400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